오는 5월 6일과 5월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본인의 거주 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와 4개 지역 총국에서 모여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민 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에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5월 6일, 5월 13일 이틀 동안 발제, 토론 등 패널 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 토의 5회 등으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공론조사 의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셋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넷째,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첫째 날에 다뤄지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는 둘째 날 5월 13일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가 각각 나서서 500인의 시민 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제에 대한 시민 참여단 조사는 총 3차례 이루어집니다. 1차 조사는 시민 참여단 모집 직후, 2차 조사는 1일차 숙의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시하며, 3차 조사는 숙의 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5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자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 일정이 협력사인 KBS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KBS 본사와 4개 지역 총국을 연결하여 총 3차례 실시하되 시민 참여단 간에 진행되는 분임 토의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계 일정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국회 풀기자단을 대상으로 5월 6일 13시에서 14시까지 진행되는 시민 참여단의 분임 토의는 스케치를 허용할 계획이며 별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치학자, 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기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